안녕하세요, 정희지입니다. 오늘은 도라지 나물을 할 거예요. 레시피가 엄청 간단하기 때문에 바로 시작할게요. 도라지 나물을 준비해 주시고요, 세척을 할게요. 세척을 할 때에는 빨래 빨듯이 세척을 해줍니다. 세척을 할 때는 도라지 나물에 흙이 묻어 있기 때문에 세척을 해줍니다. 세척은 3번 정도 세척을 할게요. 이제 도라지 나물을 손질을 할 겁니다. 먼저 꼭지 부분을 잘라 주시고, 도라지 나물을 반으로 자른 다음 껍질을 벗겨 줄게요. 껍질을 손으로 벗겨 주면서 장가지 부분은 세수세미 같은 거를 이용해서 벗겨 줍니다. 도라지 나물을 손질한 다음에 바로 나물을 할 게 아니라면 비닐에 싸서 냉장 보관을 합니다. 명절 때에는 손질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손질한 도라지 나물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 손질하는데 한 몇 시간 걸린 것 같습니다. 이제 도라지 나물을 준비를 할게요. 도라지 나물을 데치기 위해 냄비에 물을 부어줍니다. 물은 도라지 나물에 한 3분의 1 정도만, 잠길 정도만 받아줍니다. 냄비를 올려주시고 센 불로 켜줄게요. 물이 끓어오를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도라지 나물을 넣어줍니다. 집게를 이용해서 도라지 나물을 데쳐줍니다. 도라지 나물을 섞어주면서 데쳐줄게요. 도라지 나물은 겉에가 노랗게 색깔이 바뀔 때까지 데쳐줍니다. 한 2분 정도만 데쳐줄게요. 도라지에는 사포닌 성분이 있어서 쓴맛이 납니다. 도라지 나물은 데치면서 쓴맛을 제거해 줄 수 있고 식감이 연하게 바뀝니다. 데쳐진 도라지 나물을 찬물로 3번 정도 세척을 해줄게요. 세척을 다한 도라지 나물을 채반에 얹어줍니다. 도라지 나물을 믹싱볼에 옮기기 전에 손으로 물기를 짜줘서 믹싱볼에 옮겨줍니다. 손으로 짜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물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마늘은 10개 정도 준비해 주시고 마늘은 그냥 다져줍니다. 저는 그냥 다진 기를 쓸게요. 이제 도라지 나물을 무칠 준비를 하겠습니다. 깨소금 1큰술을 넣어줄게요. 들기름을 2큰술 넣어줄게요. 다져진 마늘도 넣어줍니다. 소금은 고운 소금으로 준비했고 1티스푼만 넣어줍니다. 이제 손으로 나물을 무칠게요. 천천히 도라지 나물을 무쳐주시면 됩니다. 맛있는 도라지 나물이 완성되었습니다. 도라지 나물을 데치면서 쓴맛을 제거하였고 깨소금과 들기름, 소금, 다진 마늘을 썼기 때문에 고소한 도라지 나물입니다. 도라지 나물은 발전통에 옮겨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도라지 나물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엄청 간단하죠? 여러분도 영상을 보시고 한번 드셔보세요. 다음에도 다음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